그런 성향들을 서로 잘 알고 발전만 잘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분명히 금전운은 다른 띠의 조합보다도 많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. 이 만나면 돈복이 팍 터져나오는, 나를 도와주는 최상의 궁합? 예.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누굴 만나면, 예를 들어서 뭐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장사를 돕는 그런 귀인이 있어야 우리가 돈도 벌고 성공을 하잖아요. 오늘 그 많은 최상의 궁합 중에서 한 가지 올해 소해해잖아요. 그래서 소띠와 만나면 이런 케미가 좋아서 돈복이 터지는 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소띠와 쥐띠. 이분들은요, 이 소띠는 기본적으로 우직하고 꾸준하고 진득하니 이렇게 끈기 있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,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축을 하고,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있는 띠고요. 쥐띠는 굉장히 꾀가 많고 현실적이고 판단력이 빠르다, 이런 게 쥐띠들의 이제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쥐띠와 소띠가 만나서 사업 파트너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라든지 라고 했을 때는 아주 금전적으로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여기서 궁합은 돈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죠. 성격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다른 성향들도 잘 맞아야 궁합이 좋다라고 했었는데, 오늘은 금전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그 점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이 금전적으로는 소띠 쥐띠가 참 좋은데요,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소띠가 쥐띠를 바라보는 상황, 또 쥐띠가 소띠를 바라봤을 때의 관점, 이게 틀리거든요. 소띠가 쥐띠를 봤을 때는 아, 쟤 왜 저렇게 가벼워, 아우 쟤는 나를 너무 막 고민스럽게 만들어, 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그만 있으면 안 되나, 자꾸 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나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쥐띠 입장에서는요, 소띠를 볼 때 아우 답답해, 아 쟤는 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하지,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,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는데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그런 성향들을 서로 잘 알고 이 발전만 잘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분명히 금전운은 다른 띠의 조합보다도 많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, 소띠와 소띠 이 둘의 궁합이 만났을 때는요, 뭐 그냥 쓸데없는 일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. 이 소띠들은 기본적으로 모으고 축적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만났으니까 금전적으로는 알뜰하고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재정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여기서 소띠와 소띠가 만났을 때 서로 답답한 거죠. 너는 왜 그거를 그렇게 해? 아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?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서로의 장점에 대한 걸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또 타협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러분들 금전이 다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모든 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. 오늘은 2021년도 신축년이라서 소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자, 행복하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